지금부터는 과실이 급격히 비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조생종이 그렇습니다. 조생종의 이 비대 상태를 보면은 대부분 직선적으로 비대가 됩니다. 중만성종, 특히 후지 같은 경우는 S자 곡선 형태로 이 비대가 되겠습니다. 과실의 초기 생육은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이 비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분열에 의한 각각의 세포가 다시 추가 비대가 되면서 열매가 굵어지고 무게도 중량이 나가겠습니다. 또 세포의 비대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죠. 낮에는 오히려 수축이 됩니다, 열매가. 그래서 낮에 이래 밭에 가보시면은 잘 굵어지지 않는다. 덜 굵어집니다. 주로 밤에 세포가 비대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까지는 종경, 종축으로 생장을 하던 이 과일들이 지금부터는 횡축, 옆으로 비대가 되죠. 그래서 조기 적과를 우리가 유도하고 지도하는 목적이 종경이 길어지기 위해서, 종경이 길어진 열매들이 역시 횡축도 많이 굵어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과는 5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죠. 꽃받침도 5개. 수술수는 뭐 다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기본은 5배수가 되겠습니다. 암술은 1개지만 그 암술의 각각의 끝은 5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종자도 오시방이죠. 시방이 5개죠. 그래서 그 시방 속에 종자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따라 열매가 작아지고, 또이 종자가 없는 거는 또 구축변에 비대가 안 되는 기형과가 되죠. 그래서 이 비대는 6월까지 하고 성숙기 동안은 기온이 좀 높은 게 좋습니다. 사실은 한여름 동안은 좀 낮은 쪽이 선선한 것이 과일 비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방, 그다음에 저지대, 그런 쪽에는 주로 이 횡경이 발달되고, 추운 지방, 고지대, 이런 쪽에는 종경이 발달되겠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나무와 열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처한 속해 있는 지배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생존 적응력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 되겠다. 뭐잘 아시겠지만 일조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광합성 능력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열매 비대라든지 꽃눈 형성이 불량하게 되죠. 기온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죠. 최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광합성 능력이 많이 다운되고, 또 열매는 미량 원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체내로 축적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사실 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많으면 뿌리의 활력은 감소가 되고, 따라서 양수분 흡수도 당연히 불량하고, 그렇다 보니까 과일 비대도 불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꽃눈 시기입니다. 우리 꽃눈 형성은 이렇게 보시면은 신초가 자라고 잎이 만들어지면은 잎자루가 붙은 자리에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은 다음 해에 정화가 되는데, 수체 내에 영양분이 충분해야 꽃눈이 되고, 그 다음에 개화 결실된다. 사과나무는 사실 만 2년 만에, 횟수로 따지면 3년 차에 개화 결실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꽃눈 분화 시기는 사실 품종에 따라 다소 미세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주로 7월부터 꽃눈이 분화되고, 동일한 품종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비교해 봤을 때 따뜻한 지방이 추운 곳부터 빠르죠. 여기도 지금 저 관내 제가 거주하는 지역보다가 일주 이상 늦습니다. 개화가 늦습니다. 그것만 봐도 추운 지방은 다소 늦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잎의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면은, 우박은 지난번에 그 청송 의성, 또 겨울에 봉화, 이쪽에 우박이 와서 잎이 막 찢어지고 가지가 찢어지고 했습니다. 잎이 찢어지면은 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광합성 능력이 소실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우박 많이 맞고 이런 나무에서는 꽃눈 분화가 잘안 됩니다. 예, 그만큼 잎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 꽃눈도 이래 보면은 같은 나무에서도 단과지, 중과지, 그다음에 장과지, 그다음에 끝눈순, 견눈이죠. 견눈순으로 이 사실 꽃눈이 분화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우리 그 아리수, 우리 그 구독자 분께서
또 아리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먹지 말고 우리가 저 해드려야 되는데 그 어제는 제가 그 저걸 촬영해드렸거든요. 썸머킹. 지금 요거는 막 홍도인데 홍도 이 상태가 좋습니다. 보니까 유목이라서인지 몰라도 상태가 좋고 이 깔은 잘 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질소질이 또 많아도 사실은 꽃눈 형성이 잘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꽃눈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막 박피라든지 막 스쿼링 막 이런 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수세 강한 놈은 유인 작업, 막 그런 또 염지 작업. 염지는 사실 뭐 잘 안 하죠. 저도 해보니까 번거롭고 잘 안 됩니다. 유인은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무는 기본 특성이 여기도 이제 유인하시는 데 끈으로 나무는 기본적으로 직립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 아리수가 지금 다음 라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리수는 그 육성 배경이 그 홍로와 이 경쟁되기 때문에 이 하게 됐죠. 그 아리수는 1994년도에 아마 그 교배를 해가지고 2007, 8년도쯤 돼가지고 지역마다 시험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과실에 적합하다 이래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보면 제가 이 뭐 1년에 한두 개씩 매일 먹어봅니다만 신맛이 강하고 이게 이 교배 인자가 양광하고 천추입니다. 근데 천추피도 제가 좀 보이긴 보이는데 주로 그 양광 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맛도 양광 맛이 많이 나고 또 동록 현상이 또 심하죠. 동록 현상이. 그래서 여기는 해발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동록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이 보니까 이 꼭지 동록, 몸통 동록, 배꼽 동록이 있는데 지금 그 세 가지를 다 관찰해봐도 동록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해발이 있고 이런 해발 높은 좋은데 이게 지금 그 거기 육성 그 최초 내력에 보면은 M9 대목에 접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또 접목 부위는 다소 노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 그런 육성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M9 대목에 접목한 아리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마 요 뭐 이게 수확 이 과중은 뭐 중과 이상이 되죠. 280g 내외. 물론 굵으면은 300g 넘어갈 수도 있고 중대과 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아리수는 뭐 열매가 잘다 막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재배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 그런 부분이 또 감안돼야 되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280g, 90g 정도.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맛도 좋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재배하기 나름이죠. 나름이고 신맛이 강하고 당도도 있고 이게 망깔이 나게 되면은 아주 소름빛이 납니다. 깔이 아주 붉은색이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기가 하나가 햇볕을 많이 봐가지고 조금 저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여기 카메라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보이나?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과형은 상당히 이쁩니다. 요새 개발되는 그 신품종 어제 촬영한 썸머킹도 이런 형태의 과잉이고 요 아리수도 요렇게 고가 조금 길면서 고래 빠지네요. 매끈매끈하고 이게 뭐 사실은 홍로 대응 대응력 대응 품종에 때문에 개발됐죠. 홍로가 또 국내에 많이 심겼지만은 또 그게 탄저가 민감하고 아리수는 오히려 탄저에는 홍도보다는 월드 강합니다. 그래서 개발됐는데, 이 보면은, 여기도 이래 보면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보니까. 요게 나무가, 제가 4년 차로 알고 있는데, 재배 이 몸살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도 요런 나무는 좀 약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좀 약하고. 그래서 뭐 나무 힘이 너무 세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배하신 걸 제가 옆에서 이래 수없이 봐왔지만 또 관리도 해보고 이건 뭐 아이고 이게 아까 다리 먹었네.
이 양광 계열, 홍로 계열, 이게 잎에 용적이 두꺼워서 그 강한 건데도 원래 응애가 많긴 많습니다. 이 밀도 수가 증가돼가지고 또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판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농촌에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스물스물 가렵다, 입 뒷면이 벌개졌다 그러면은 이제 응애가 막 있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때는 개체수가 엄청 활성화됐죠. 여기 보시면 아이고 나도 저도 눈이 좀 나쁩니다. 잎색이 이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요 잎은 건전잎이고 요건 응애 먹은 왼쪽은 응애 먹은 잎이고 우측은 건전잎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잎 뒤에 붙어가지고 엽록소를 많이 빨아먹었죠. 자세히 보면 제가 여 접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아이고 제가 방금 저 손으로 비비 보니까 예 잘 죽었습니다. 아유 천만다행이네. 요 정도 잎은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또 다시 또 회복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험상 회복이 다 됩니다. 응애 저게 무서운 벌레죠. 깔반도 조심해야 되고. 아따 요거는 4년생인데 요래 보시면은 나무나 볼까요? 이 정도 굵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뭐 특정한 적이 없이 자연스럽게 물길 닿는 대로 그렇게 키우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떠들었는 거고 배꼽동록, 몸통동록, 꼭지동록인데 세 가지 다 합백입니다. 양광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엽소 현상도 7월 25일 이후가 되면 나타나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밭은 그런 건 없네요. 보니까 없고 많이 달렸는데 이 나무에 몇 개 달렸나 보자. 뭐 다 몬샬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10, 20, 30, 40, 50, 60, 70. 이 나무의 총 착과수는 80개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많이 달린 거죠. 아, 뭐, 이만하면 깨끗하게 자라셨는데, 확실히 스포 타입은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붉게 물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폭염이 왔다. 그럼 전부 다 일소 피해 받을 과실입니다. 예. 이 붉게 물든 자리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대과로 키우기보다는 뭐 대복하려면 역시 적과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원주께서 일부러 채과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대목 보기보다는 대목 이후에 팔 괴에게 물론 그중에 뭐 저 정부구세가 난 저쪽에는 좀 굵은 사다이가 보입니다. 사다이 소질이 보입니다. 저런 거 따셔가지고 대목에 파시고 요런 다마는 아마 4다이 후반대에서 5다이 중반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아직 비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대목 후에 또 파시겠죠. 또 집에 또 홍로도 뭐 500그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애먹죠. 대목 작업하시기가. 그래서 괜찮게 돼 있네. 그래서 또 오늘도 덥습니다. 덥고 구독자께서 또 아리수 또 촬영을 원하시니까 그 뭐와 뭐와 교배가 되고 어? 천추와 양광의 아들이 아리수다. 9월 상순에 수확하고 신맛이 강하고 과양은 장방형으로 빠지고 괜찮다. 양광이 이 모태인데 천추보다는 양광 인자의 유전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배꼽 동록과 몸통 동록과 꼭지 동록에 민감한데 해발이 좀 높고 이러니까 괜찮고 M9 대목에 재벌 붙인 것이 맞다. 심을 때 전목 부위는 최소한 근근부가 형성되고 토양이 안정화되면서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전목부 노출 부위는 최소한 7 내지 10cm 정도는 최소한 7cm 돼야 되죠. 5 내지 7cm 그걸 감안해서 식재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따 이거 또 굴래 참 굵다가 좋아했는데 굵고 제가 또 걱정입니다. 지금 또 뭐 우리 농가분들은 더 걱정이시겠지만 저도 같이 걱정이 됩니다. 같이 굵어도
또 열과가 생기나 뭐가 생기나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데 요거 뭐 14과 정도 지금 상태 봐서는 손에 였다요. 이게 딱 집어보면은 아휴 이것도 댓글에 그 담배까치로 자꾸 재지 말아 듣는데 이걸 뭐 자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것도 참 예의치가 않고 원래 버니 클리퍼스로 딱 되면 몇 미리 나오는데 제가 또 오른손 손잡이고 또 왼손으로 가면 들면 되긴 되는데 참 맞추기도 힘들고 다음에 그 버니 클리퍼스로 한번 이 과경을 원래 후지 한번 재보고 내부터는 생육 초기 육아기 때부터 중반기 중하반기 하반기 돼서 그걸 자료화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 번거로워서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 올 겨울에 전지할 때는 누구 한 명한테 부탁을 해서 찍어달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전쟁을 하면 시범 보여드려야 되지. 카메라 들고 이 전쟁 못합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 병예충 생리관계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이고 저런 가수원도 있구나 라고 서로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제가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 구독자 수가 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저 관내 제가 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언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다니질 못하고 이래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그럴 계획으로 했는 것이 일이 자꾸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이거 낮에는 찍고 밤에 새벽에 제가 주로 이 작업을 해서 이 영상에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자꾸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임감이 자꾸 따르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좀 정밀한 계획을 짜서 해야 되겠고. 아, 이게 굴레. 보자. 아이고, 보자. 좋습니다. 이것도 밑에 달렸는데. 다 13과가 다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이 가지도 13과가 되겠네. 그래서 별도 계획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론교육도 해야 되고, 영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론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이론교육. 그럼 매 월별로 할 것이냐? 매 주마다는 제가의 시간이 없죠. 제가 뭐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또 현장 업무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일도 또 겹친 게 많습니다. 가수원에 나올 때 이렇게 한 번씩 찍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서툴지 모든 게, 뭐 이거 카메라 배운 적도 없습니다. 큰 맹이 이렇게 해보니까 큰 맹이 힘듭니다. 하기가.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는데,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고객수가 많을수록, 저 같은 사람 힘이 나죠. 힘이 나고 또 열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유튜브를 통한 이론 강의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아이고요. 참 이분도 저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키가 모탈이 좀 작습니다. 이분도 꼭 내 말하는데 사이즈가 사과 알은 굵게 빼는 분입니다. 모탈이도 나 비슷한 분인데 성격도 화통하고 담아도 굵게 빼죠. 제 주위에는 이거 아이고 땀이 막 눈에 들어가서 화면 안 보입니다. 이 담아 굵게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 잘 마시고 아이고 참 우짜간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들은 저와 이 사과 또 복숭아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과수 농업을 동참해 가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고 이러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피곤하더라도 유튜브 인터넷 강의 이론 강의도 원래는 제가 시간이 안 되고 내년 봄이나부터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 과수 농업을 위해서 한번 발맞추어서 저도 이 과수 농업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열정을 한번 더 밀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저 지금 요새 새피해가 많죠. 어제는 뭐 누가 두더지가 멧돼지가 다섯 마리가 내려왔는데 집에 있는 개를 복숭아 밭에 개를 모가지 끌고 가니까 개가 앞발을 딱 지탱하고 전진을 못하더랍니다. 아, 그래가 얼마 오셨는지. 그 개도 뭐 처음 봤겠죠 뭐. 자, 저기 저 독수리. 이 제가 뭐 독수리가 제일 낚싯대에 매달아가지고 저래 있으니까 까치하고 이런 게 좀 덜 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그 중에 좀 낫다 해서 들고. 여기는 또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거 설치해 놓으셨네요. 해가지고 야생 멧돼지도 퇴치하고. 그래서 아이고 막 생존 경쟁 멧돼지 새 피해 뭐 조용할 날이 없는 가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수확을 다 해봐야 되는데 또 태풍도 또 온다 그러죠. 예.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아무 병 없이 또 여러분들이 깔도 잘 내셔가지고 좋은 시세를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